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누가 이 집에 가장일까? 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힘이 좀 더 세 보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비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캐릭터들을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. 사람 고쳤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정말 토이리를 둘러싼 이 많은 애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해줬으면 하면은 받아들여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라서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희망이 보였고 그 어떻게 보면 토이리가 끌고 가는 그 트렁크에 그 힘이 실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그 각 아빠들의 그 한 말씀씩 이제 캐릭터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는데요. 제가 얘기하는 동안 오픈 채팅방에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. 깨알 같은 질문들을 주셔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배우님들, 감독님들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아까 이제 묵밥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토이리를 궁금해하시는. 토이리방 소품들 중에 감독님이 특별히 더 신경 쓰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. 네, 각 집의 어떤 디테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. 토이리의 캐릭터상 그 또래의 20대 초반의 여자의 방을 보통 상상했을 때 그리고 많이 뭐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게 화장대일 것 같은데 토일이 화장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그냥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신경을 특별히 쓴 거는 아무래도 고스트 토일 방인데요. 그때 제가 미술 감독님한테 새아빠인 태유가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갈 정도로 해달라고 무서워서 그 근처에 가기도 싫게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악마 숭배할 것 같은 그런 방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되게 깨알 같은 소품들이 많이 있고 토이리의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뭐 CD 음반들이라던가 그리고 얘가 읽을 법한 만화책들도 그 몇몇 리뷰에서 거기 어떤 만화책이 있던데 토이리가 더 좋아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좀 기쁘기도 했어요. 그 연결해서 토이리가 입고 나온 티셔츠는 다 토이리가 고등학교 때 고스트일 때 구매한 건가요? 라고 그 고스조일 때 구매한 건가요?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스타워드 티셔츠가 정수정 배우님도 같이 의견을 주시고 본인의 옷을 입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정수정 배우님께 한번 답변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고등학교 때 고스 쪽일 때 구매한 건가요? 네. 깨알서였죠. 욕 쓰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맞아요? 색감이 이거 내 질문인데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감독님이랑 많이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. 설정들을 좀 같이 의논을 많이 하셨죠. 그러니까 토이리가 어떻게 옷을 네. 입을 것인지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사실 이 영화에서 전형을 깨는 여러 가지들이 설정들이 있는데 의상이 정말 보통 이제 그 임신을 했을 때 입는 인부복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게 좀 토이리 캐릭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구나. 네.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. 막 이제 이 티셔츠들이 어쨌든 좀 토이리 같아야 되고 토이리가 또 여성적인 캐릭터는 또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좀 과감한 약간 마스킬린한 그래픽이 네. 들어가 있는 티셔츠들을 막 고르고 하면서 저는 또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좋아해서 네. 임산부가 입지 않는 티셔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왜 임산부는 못 입을 이유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저는 토이리니까 그냥 이런 거 입는구나 네, 이렇게 네.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
그냥 굉장히 편안한 마음 같은 게 토이르 캐릭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남문철 배우님이 하와이안 티셔츠 입으면서 식은땀 흘린 것과 달리 저는 어떻게 보면 토이르는 그런 셔츠 입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워 자유로워 이런 맞아.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제 옷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네네.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 의상 하나하나에도 아마 이제 그 토일이의 어떤 것들, 그 성격이 배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음식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어요. 이것도. 영화 음식이나 음료 먹는 장면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배우분들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다시 먹고 싶어지는 음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네. 그러면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묵밥 먼저 얘기를 좀 들을까요? 다시 먹고 싶은지. 아니요. 네. 저는 사실 시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빠에야 네. 먹어보고 싶어요. 토이리는 먹었겠죠? 나중에. 네, 근데 전 안 먹어서. 아, 알겠습니다. 남무철 배우님, 네. 보통 이제 시댁에 갔을 때 인사하러 갔을 때 나올 법하지 않는 빠에야가 나오는 설정인데 그 빠에야가 저희 피디님 직접 현장에서 빠야를 만들어주셨는데 만드신 거예요? 아.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뭐 많이는 안 먹어봤지만 양식을 그때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그 엄마? 피디님? 어디 있지? 네. 요리사십니다. 와, 아, 진짜 맛있게 잘 먹... 지금도 생각나요. 한 번씩. 진짜 맛있었어요. 그날 네. 저녁에 촬영보다 제밥에도 관심이 계속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박수 한번 주시죠. 그러면은 배우님들이 다시 먹고 싶은 그 음식으로는 빠에야가 선정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네, 직접 만드신 분도 와 계셔서 네, 그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화 바깥을 궁금해 하는 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보통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. 그거는 그만큼 그 인물들이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데 진짜 이 캐릭터들이 조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셔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토일이와 호은이의 결혼 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토일 역과 호은 역의 생각, 애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다 궁금하다는 거죠, 결국에는. 네, 알겠습니다. 네네. 결혼한 이후의 미래, 이 커플의 미래. 그러면은 호은 님, 네. 미래 아버지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? 곧 아버지가 되실 것 같은데. 호은이는 좀 그래도 제 생각엔 도화지 같은 친구여서 어떤 이렇게 도화지요? 네. 그래서 뭘 주면은 잘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친아버지한테도 빠야도 배우고 이제 장인어른한테도 어떤 모습을 안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아버님들한테 통해서도 배우고 제가 직접 또 토일이랑 지내면서도 배우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정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. 그리고 토일이는 또 어떻게 상황에 맞게 저를 이렇게 잘 컨트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그렇게 잘 살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뭐 두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들어볼게요. 음식은 안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들의 커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? 저는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. 제가 제 책을 받아보고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저의 캐릭터는 네. 사실은 그 토일 그 우리 과외 선생님 때문에 그때 호은이를 걱정했지 네. 토일이 아닌 그냥 혼자 상태에서 얘가 사라지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을 부모인 캐릭터라서 그냥 뭐 알아서 잘하겠지. 사실 저희 입장은 빨리 치우고 네. 저희는 뭐 아이슬란드나 뭐 커플끼리 크루즈, 이제 예, 저희 와이프랑 네, 그 여행을 네. 가야 되지 않나 네, 네. 그런 생각을 하고 전 신경을 잘 안 쓰고 네 진짜 그럴 것 같네요. 네. 그 저기 그러면 최동훈 배우님 그 현재 아빠께서는 사자성어로 이들의 미래가 어떨지 좀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한번 선생님! 네.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 태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분